네, 지금 저희가 긴급으로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님과 재윤경 수석대변인입니까? 네. 네, 수석대변인님 두 분을 저희가 긴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는데, 더불어시민당이죠? 시민당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급하게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재윤경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5선의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재윤경, 누가 뭐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인지 아니면 저분이 도대체 몇선 의원인지 모를 정도의 아유, 무슨 굉장한 언론 대응의 전문가이시죠. 재윤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시민당 선대위 출범식을 보면서, 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와, 이제 됐다. 뭔가 이제 갖춰지는 느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시민들이 끌고 왔어요. 시민들이 끌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5선의 중진 의원님이신 이종걸 의원님이 오늘 막상 들어가 보고, 재윤경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거대 집권 여당의 의원님. 네. 의원 생활하시면서 지금 대변인만 몇 번째 하셨죠? 민주당 안에서? 당, 그뭐 대선 캠프 때까지 하면은 대선 캠프도 세 번. 벌써 세 번이나 하셨어요? 네. 우리 베테랑 분들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뭔가 이게 중심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가 오늘 딱 들어가 보셨는데 진짜 아까 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별로 뭐 꾸려진 게 없었죠? 어땠어요? 느낌이 딱. 일단 뭐 그동안 그 연합 이라는 특징상 네. 그 아마 많은 과제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네. 좀그 실무적인 준비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선대위 구성에 필요한 어떤 당무 관련한 그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게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든든해요. 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시민당이 생긴 거는 알겠는데 홍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막 오히려 타 어떤 비례정당에 비해서 너무 밀리지 않나 그랬더니 오늘 한 방에 많은 분들이 야,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센 정당이구나. 이종걸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 이종걸 의원님, 최백은 교수님, 그리고 우희종 교수님, 그다음에 이종걸. 세 분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벼락출세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대한민국 이제 5선까지 하면서. 공당의 선대위원장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고. 예. 근데,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시민, 그리고 정당과 시민운동연합체. 이제 시민운동연합체의 실체는, 여러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에요. 각 직역과 직능, 무슨 이런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회를 보는 그 운동체로서, 반핵 운동도 했고, 여성 운동도 했고, 청소년 운동도 했고, 그런 이제 대학생 운동도 했고, 그 학생 운동 또는 그런 곳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추천받은 분들이, 이제 하나의 정당의 소수당을 결성해서, 정당과 시민운동이 결합된 거죠. 기대가 큽니다. 이종걸 처음 의원님이 실험입니다. 오셔갖고 너무 든든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잊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전략은 뭐가 있으세요? 무엇보다 이제 타고나신 것 같아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존재감. 근데 제가 얘기한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백은 왕백은 역시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할수 있는 건다 한다 그렇죠.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몸으로 스스로도 몸도 자르고 마음도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붙이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20년 그러면 최고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네요. 대통령이 속한 그렇죠. 정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번에 정말 최고의 추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겠지. 벼락치기 하셨다고? 더불어시민당. 우리 재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직 의원이시고
어떻게 보면 불출마를 그냥 4년 동안 하시고 그냥 선언을 하시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그냥 아무 고민도 없이 이렇게 넘어와 주셨고 지금 대변인직을 수석 대변인직을 맡아갖고 그동안 언론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이나 더불어 시민당 출입 기자들이나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언론 대응 진짜 더불어 시민당의 공격을 받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뭐,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부끄러운 게 없지는 않죠. 근데 이건 우리 당만이 아니고, 그렇죠. 20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선거법을 그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미래 한국당 같은 것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걸 그렇죠. 방지할 수 있는 뭐 여러 장치들을 고민하고 선거법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섬세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결국은 선거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됐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가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그 미래한국당에 그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에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또 비판이 있는 점은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제가 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그 초점은 포커스는 저는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역사상 이런 정당이 희생을 선택한 적이 그러니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셨고요. 또 사실은 이런 그 연합의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 정치 뛰어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었던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앞번호를 받았다는 점이 저는 가장 감동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인숙 그 후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 우리 7번 받으신 윤미향 대표 같은 윤미향 대표님, 경우도 지금 일본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일본이 긴장하대요? 30년 동안 거리에서 우리 그 일본의 성노예 그에 위안부 대해서 피해자 한 예, 명인데요? 그래서 그 저항하고 싸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인생을 걸고 사실은 맞아요. 싸워왔던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제 국회로 진출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일본 정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게 상당히 저는 이번에 과정이 조금 삐걱거리는 점은 있었으나 좀 민망한 내용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당이고 또 거대 여당입니다. 우리가 배수의 진을 쳐서 앞번호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겠다. 저는 뭐 정당의 역사상 예, 거의 없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박수 쳐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불어 시민당 비례 후보들을 보니까요,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신 후보들과 별로 진짜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아직 두 쪽이 다 홍보가 안된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도 최대한 우리 시민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같이 모셔갖고 좀 많이 알려주는 게또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를 거쳐서 선발되신 우리 후보들도 뒷번호에 배수의 진을 쳐주신 11번부터 후보들도 너무 그렇죠. 훌륭하신데 너무 훌륭해요. 이분들이 큰게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시지 않고 그걸 또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참 감동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 윤미향 후보 정말 그리고 우리 그 권인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정치를 안 했을 뿐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량이 없는 분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셀럽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일을 묵묵히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국회로 나올 수 없는 기회였는데 이번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정말 국회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윤미향 후보,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종걸, 어떻게 보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이신 이종걸 의원님, 누구보다도 윤미향 후보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서 야 이제 좀 되는 거 아닌가? 뭐 생각하는데,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종걸 의원님, 후보님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책임이 무거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요 집회에 갔었죠. 네. 수요 집회가 10년 동안 있었죠. 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일본 대사관 앞에 지금 저 소녀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외쳤습니다. 그때 노 아베였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이제 불매운동은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리드에 따라서 했던 이제 그런 일본을 넘어서겠다. 예, 그렇죠. 그 말은 소름끼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이번에 투표는 한다라고 하시죠. 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윤미향 후보님 때문에. 근데 사실 민주당이 너무 도와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아니 너무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런 이제 불만의 소리도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야, 그 앞보는 10명이 예, 정말 제대로 나올까. 정말 예, 공당에서 수천 명을 뭐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에 심사 끝에 그리고 또 투표하고 저도 중앙대의원이라 중앙위원이라 이제 두 표 이렇게 막 했거든요. 취약 지역 두 표 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10명의 정말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이종거리가 벼락 출세했지만 또 10명이 벼락 출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처음에. 근데 와보 딱 그 면을 까니까 대단한 분들이 왔었죠.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뭐 짜고 치는 고돌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쨌든 간에 그 10분은 성공이에요. 성공이고 또 그 전에 이 오늘도 이제 우리 더불어시민당이 어떤 정당이냐, 뭐 개혁정당이고 또 촛불정신을 계승한 촛불정당이고 뭐뭐 얘기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그래도 특징적인 거예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당이에요. 연동형 비례당.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조됐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플랫폼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실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 민주주의의 어떤 첫 번째 선을 보인 이제 우리 시민 우리 더불어 더 시민당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의 성공은 그 10명의 면이었다는 생각이에요. 예. 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내가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정신대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그때 10년 동안 매주 집회를 하면서 어떤 큰 협회가 이루어졌어요. 단체가. 네. 그 단체에서 추천된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된 한 분도 전체에서 또 경쟁했죠. 그리고 또 뭐 청년운동 또 여성운동 중에서 추천된 그래서 이제 권인숙 선생님이 추천이 된 그런 것도 참 너무 반가웠고요. 이제 이런 그 10분의 대단한 분들이 그런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체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천되고, 그리고 또 그 추천이라는 것이 욕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리고 또 능력에 의해서 그동안 해왔던 최고의 그 성과에 의해서 검증 받은 분들이 예, 모두 나오게 됐다는 거. 네, 네. 그것이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시민의 플랫폼. 각 당에, 네. 각 지역에 그 플랫폼 위에 띄워진 우리 리더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이제 성공의 첫 순항을 오늘 이제 네.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종걸 의원님 평생 민주당 사람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선이라는 거 어떻게 평생 민주당만 했는데 정말 제가 이종걸 의원님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로지 그 시민들의 개혁성, 시민들만 믿고 이렇게 오셔갖고 굉장히 겸손한 말투로 벼락 출세했다라는 말까지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어쨌든 잘 이끌어주시고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시니까 더불어 시민당 후보들 좀 많이 출연 좀 할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재윤경 의원님은 네.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면요. 사실 아까 제가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재선에 도전하시길 바랬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신 분이 불출마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보면 재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의원하면 재윤경 의원님이에요. 늘 서민, 경제, 금융정책 여러분들 돈 때문에 자살하지 마세요라는 늘 마이크로 운동. 정말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주얼리 은행. 예, 주빌리라고 주빌리죠. 주빌리 은행. 주얼리는. 예,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재윤경 의원님 보석으로 칭해주셨어요. 보석까지 귀중하다. 보석까지 귀중하다면서 주얼리라고 했는데 진짜 재벌에서 무서워하는 재벌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보보예요. 근데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무게감만으로도 이 두 분이 있는 자체가 앞으로 더불어 시민당이 현재 출발은 시민들이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아마추어들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프로들이 가다듬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참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야 공보가 뭐야? 시민들이 야 사무총장 그냥 아무나 하고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당만 만드는데 시민들이 막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재윤경 의원님 딱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고 진짜 이 대변인으로서 막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고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조직이 굳혀지는지 좀 시민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저도 뭐 정치의 그 개인적 그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님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운동을 네.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하셨죠. 그런데 그 정당에 들어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정말 이렇게 뭔가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반대 의사도 또 여과 없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되면 모두가 또 일사불란하게 결정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20대 국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였잖아요. 저쪽 당에 비해서는 진짜 큰 잡음도 예, 없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내부의 반대 의견들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반대 의견을 다 듣는 토론 과정이 있고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제가 참 놀랐던 게 일사불란하게 뭔가 조직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해지면 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그 이 활동의 매뉴얼이 이렇게 쫙 그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서는 와, 그러니까 진짜 예, 아무것도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는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입당을 지난주에 주중에 했고 그리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긴 게 네. 현재 국회의원들을 모셔왔는데 네. 제가 이종걸 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재의원님 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요.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영입을 했으면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일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님하고 이제 그 같이 입당을 그 당적을 예. 이적하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네. 제가 저희가 가서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스피커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무 집행도 필요한 게 사실상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주도적으로 잡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일요일까지 별 연락이 없다가 네, 일요일날 이제 얘네 아무것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 수석 대변인을 맡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늘 이제 아침에 회의를 급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일단 그 공보팀 한마디로
단톡방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것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단, 이렇게 풀단에 대한 방에서도 뭘 공지하고 야, 역시 예,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프레스 그 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일부 상주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하고 근데 왜 선대위 회의는 안 하는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최고위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고위 회의에 수석 대변인을 안 부른 거죠. 아, 원래 최고위에 수석 대변인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최고위 대변인이 결과... 들어가는 걸 몰라요. 모르셨던 거죠.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찾아서 갔습니다. 아, 찾아서요? 네. 가서 예. 네. 그 앞으로 저 수석 대변인이건 아니면 대변인 중에 한 명이 최고위 회의는 반드시 선대위 회의. 왜 그러면 내용을 선회하는. 알아야지 무슨 그렇죠. 대응을 할 건데. 그리고 아,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이분들 안 기자분들한테 미리 최고위는 언제 열렸고 선대위는 언제 열렸고 그 결정 사항이 의결 사항이 뭐 있었다라는 걸 네네. 계속 그 이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잡아 나가고 있고요. 뭐 어쨌든 저희가 그 미력하나마 가서 네. 좀 역할을 하면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압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생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추어예요. 그렇지만 네. 아 아마추어는 아니고요. 이제 프로들이 붙었어요. 예, 아마추어는 아니고 이제 정치에서 신인, 예, 그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프로 이런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 일정을 조율하는 것만 저희가 미력 하나마 그 보완적 역할을 하면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제가 이렇게 후보들 한 분 한 분 이력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다 분야에서요 최소 10년 이상의 네, 맞습니다. 헌신을 한 기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성과들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진짜 제가 봐도요 귀한 분들 모셔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일명 딴 비례정당은 셀럽들 모셔놓고 여기저기서 홍보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진성 지지층들은 야, 이거 어떻게 홍보가 이렇게 딸리냐라고 하는데 홍보 방안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센 정당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홍보도 제대로 붙으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하겠다. 특히 로고송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영상 같이 쓰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님으로서 정말 이번에 책임 막중하신 거 아시죠? 그럼요. 이번에 선거 지시면 물러나셔야 돼요. 뭐든지 선거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번영의 전략 네. 그것의 핵심들을 저희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 민주당에서 각 지역마다 전투를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 후보들은 지역 전투를 하고 있지 전쟁의 그 소재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줄 뿐이지 저희가 여기서 소화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싸웠던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그것이 이번 이제 각 지역 전투에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 그 성과들을 여기서 보내서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경제개혁. 더더군다나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난 전 인류의 재앙으로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두에 정말 시민들이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장서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대통령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버텨준 거. 네.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준비했던 그 어떤 공공의료 활동 예방의학 활동 저는 그 김용익 의원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메르스 때 그때 정말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그런데 김용익 의원님이 그때는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네. 정말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꽤 규모가 좋고 시설도 높다고 하는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게 묵비되면서 터져가지고 생긴 문제였는데요. 그때
그분과 같이 뛰어다녔던 하면서 만들었던 매뉴얼들 그런 것들을 공공의료 관점에서 그 정리하고 이것들의 그 전문가들의 의식들을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그 대통령이. 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구하고 사실 일부 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아주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역행되는 반비례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전 국민적 전 국민의 통합적 관점에서 그걸 믿었잖아요.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적인 공공 의료 감염 역량 감염 방지의 역량을 지켜줬던 거. 이것들을 우리 감염병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기호 1번인가요? 네. 1번이 그분이 신현영. 이제 아마 신현영 의원께서 의원 후보자께서 아마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 분야별 우리 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점 포인트인과 동시에 우리의 비례를 다 더시민당으로 양보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그 비례 의원들이 해온 그 정책의 선두 의사들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서 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 정책 역량과 그 필드에서 했었던 성과들을 그냥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취약한 대학생, 청소년, 여성, 옛날에 사회적 약자계층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훨씬 민주적 역량이 결집되는데 그 최고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저 여기 시사타파에서도 모셔가지고 모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석 대변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 로고송이 예전 같으면 좀 막 트로트 아니면 좀 빠른 노래들 작년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은 뭐 딴딴 딴 이런 좀 비트가 좀 강한 노래였는데 이번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 그거를 뭐 공식 로고송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홍보가 저는 제일 걱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보석들을 누군가가 재련을 잘 해야지 더 빛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탁현민 홍보 뭐 얘기가 우리끼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홍보 전문가들도 앞으로 좀 붙었으면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종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있지만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할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직 의원님들이 진짜 든든한 게 뭐냐면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하나잖아요. 그분들 뭐 표창원 의원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 뭐 개인적인 관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불출마는 했지만 총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원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력들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더불어 패밀리가 공동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 드림팀이 한번 진짜 이번에 출범해갖고 지방도 많이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드림팀 해갖고 그런 의원님들을 좀 영입하는 것도 우리 두 분의 몫이 아닌가. 저희가 기대가 너무 큰가요? 아니 해야죠. 더불어 시민당은 이제 특히 후보님들과 관련해서 아마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진 않았으나 그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아직 불출마지만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권인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분도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국회에서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분이시죠. 그 이 부천 경찰서 성고문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성고문의 그 잔악성에 대해서 폭로하고 여성 운동을 그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특징은 이제 여성 정책의 전문가이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공감 능력이 아무래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감수성을 전제로 아마 이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국이라고도 하죠. 3월 초만 해도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은 우리 정치 뭐 선거 연기까지 있었고 또 우리 모두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역 대책이 뛰어나고 또 모든 철저한 투명성이 있는 그, 그 대책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겨냈는데요. 네. 에, 저번에 황교안 그 황교안 대표 미통당 대표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 네. 뭐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무슨 경제 회복 뭐 이걸로 네. 바꿨더라고요. 네. 완전 전략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새 거의 무서워서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네. 어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참다 거리에 나오셨던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3명 이상이 같이 다니지 못해요. 네네. 3명 이상 같이 붙어 있다 하면은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이랍니다. 붙기만 보이면 그런 정도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벗어나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실물 경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 상황은 앞으로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아주 아주 미중 이후의 경제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늘 마지막 또 회의를 하고 이제 10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70% 소득, 70% 소득에 이제 하위 소득 70%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이 오늘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 그 경제 진정성입니다. 네네. 우리가 방역 대책을 잘 이끌어 나간 것에다가 네네. 우리 또 시민들에게 큰 이제 이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몰아닥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능력과 네네. 진정성 네네. 그겁니다. 결코 이게 이번 선거에는 비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가 이것은 끝까지 능력 있는 야당으로 진정성 있는 야당으로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가장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네. 끝까지 이 경제 위기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능력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가능성도 절실하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후보 왜냐하면 선거는 진짜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알리지 못하면 정말 근데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그건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대변인 역할하고 재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실 걸 내가 말씀드렸어요. 홍보 정말 사람들이 지금 홍보가 막 탁현민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뭐 사실 홍보라는 게 이제 그 짧은 기간 내에 정치 관련한 그 포지티브 그 한 이 홍보가 그렇죠. 상당히 그 전달력이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온통 국민들 관심사가 이제 그 코로나 이 전염병,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에 그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근데 보면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무슨 그 나름 이렇게 심리학, 행동 그 심리학에 보면 그 네거티브가 일정 정도 네거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네. 뭐. 그 뇌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신영영 후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과거 발언이 이제 조금 조명이 돼서 갑론을 박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 그 뭐 예를 들면 그 비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 이왕 그것이 이제 언론이 그 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자꾸 그걸 취재하려고 할 때 정확한 메시지를 자꾸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국민 다수가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죠. 구조적 모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이 신영영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선거 기간 중에 쟁점이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 후보 그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 예 그거를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우리 신 후보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지 근데 저도 몰랐어요. 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3번 환자
를 에이즈 치료제 뭐 칼레트라 이걸로 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논문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 방법 마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는 뉴스타파에 출연을 해서 네. 굉장히 강하게 정부가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메르스라는 걸 알았다는 그 늑장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그렇죠. 비판을 했던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금과 아주 다른 그 정부의 그 이 태도와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그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쟁점과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네. 내는 것이 가장 큰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후보 라인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우리 선대위가 잘 구성이 됐고 또 우리 훌륭한 이종걸 의원님 같은 분이 선대위 그 구성 예, 위원장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이슈들을 최대한 우리 후보들의 정책적 비전을 알리는 데 활용하는 것이 최대 저는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니까 이제 홍보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들이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이 70년 됐나요? 거의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70년 동안의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와 그 프로들이 진짜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 독재 정권과 이명 박근혜 정권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서 이겼던 그런 경험들은 큰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경험들이 이제는 프로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이분들이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이 사실상 유명하지는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아까 재인경 의원님이나 이종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훌륭하신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반짝 스타가 없을 뿐이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아까 우리 이규 의원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 뭔가 이렇게 서로 싸우기 좋은 이슈 가지고 반짝 스타가 되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뿌리 내리면서 인생을 헌신하신 분들이라서 반짝 스타는 아닌데 사실 그 분야에서는 어쩌면 대표성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번의 그 자영업 대표 이분은 그 17개 자영업 단체 소상공인 단체에서 예. 카드 다. 수수료 그분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맞죠? 한 목소리로 이분을 추천을 했어요. 예. 카드 수수료 이인하는 게 결정적인 좀 시각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인데 맞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했더니 그분 대단하신 분인데요. 묵묵히 정책하고 현장에 계신 그 당사자분들하고 끊임없이 함께 움직이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 관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추천했다는 것만 봐도 아무래도 이렇게 사실 아주 대중적으로 그 반짝 스타처럼 의 그 이 셀럽 같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등에 그분 뒤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그렇죠. 세월사 말씀하셨는데 갇힌 진영 논리에서 이제 아주 유폐된 내용들을 한 4년 동안 지지고 볶다 보면 이제 언론도 또 따라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너무 좁아진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4년마다 한 번씩 푼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거나 능력 있는 다른 다양한 능력 풀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더 시민당을 통해서 시민과 정치 연합이라고 연대라고 했는데 시민한테 그냥 맡긴 겁니다. 꼭 뭐 전문가다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을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지 말고 당신들의 국민적 시각에서 봐라라고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걸 10명을 그냥 준 거예요. 거기에서 발굴된 정말 넓은 지평에서 대한민국을 함께 전체 어깨를 걸고
성장해왔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아주 스스로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폭발적인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정말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젊은 피수혈 무슨 때도 뭐 하고 했지만 이번에 시민과 정치의 연대, 정치인과 그리고 시민운동가의 연대는 정말 수평적으로 정말 이루어짐으로써 저는 이번에 또 다른 한 번의 정치혁명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가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다 흡수돼서 저는 다 이것이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취지에는 가장 부합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 어떤 진보 정당도 이렇게까지 공천은 못했다는 거죠. 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조직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당 조직과 무관한,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실험이고 또 정치 그 이 혁명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출범식 이제 오늘 출범했는데 정말 압도적인 어떤 민주당의 힘이 느껴졌어요. 그 전에 어떤 더불어시민당 나왔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어떻게 앞으로 참 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센 정당이구나 딱 붙는 순간 뭐가 안정감이 딱 들고 앞으로 와 홍보나 어떤 언론 대응이나 선거판 자체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딱 붙었으니까 이제 하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특히 이종걸 의원님이나 재윤경 의원님이 늘 민주당에서 보던 분들이 이쪽에 딱 보니까 이쪽엔 하나구나 이렇게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갖고 두 분이 앞으로 생전에 어떻게 이런 선거 치를지 모르셨죠? 이런 선거 치를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참전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정치 이번에 그 참 불심하시고 우리 이종걸 의원님 5선을 지금 하고 또 다른 정치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전쟁에 지금 투입되셨는데 앞으로 각오 한마디로 시청자분들의 이종걸 의원님이 한번 먼저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겁니다, 벌써. 각오 말씀해 보세요. 왜냐면 6시 반에 또 언론 대응하러 가셔야 돼요. 네. 번개를 잡았습니다. 언론 대응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우리 기생 중에서 송강호 씨가 너희들 정말 다 계획이 다 돼 있구나. 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고 야, 그 계획대로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 만들어진 계획에 제가 잘 순응해서 그 계획된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목숨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 대응 많이 해보셨잖아요. 누구보다도 프레임 싸움을 잘 하세요. 유도 질문 같은 거 절대 안 넘어가시고요. 제가 느낀 재윤경 의원님의 언론 대응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부터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단 한 번도 대변인이 말 실수를 가끔 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재윤경 의원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있긴 있습니다. 있어도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굉장히 어떤 언론의 공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끌려다니는 유도 질문들이 많거든요. 언론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피해 나가고 대변인으로서 시민당이 지켜야 될 가치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어필을 해줄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당이라는 좀 특이한 정당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일부 이제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위성 정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또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약칭도 이제 더 시민당 해서 진짜 이 30명의 후보의 경쟁력, 이 경쟁력은 사실상 조금 민망하게 시작했으나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감동이다 라는 거를 그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대 여당이 지렛대 역할을 자처했다. 네, 그 정치는 사실은 희생이 있을 때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충분히 지렛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셨고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 다입당해라 이러지 않았다. 네. 라는 점도 저는 국민들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 그대로 감동을 위한 더 시민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언론에 많이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님 거기 시민들이 뽑은 비례대표 중에 사실상 재윤경 의원님도 사회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 많이 있었죠. 알고 지낸 건 아닌데요. 뭐 분야가 다르면은 가깝게 이렇게 알고 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소 존경하던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존경하는 분들이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보들이 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중앙이 투표를 통해서 선발되신 후보님들도 뭐 저도 추천한 분들도 좀 그렇죠. 있고 근데 그분들이 뒷번호로 밀려나는 과정에서도 전혀 투덜대지 않고 이야. 예. 그거를 다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감동을 우리는 자꾸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례대표제 취지에 걸맞는 다양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실험하고 또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것이 또 문재인 정부의 촛불 그 혁명을 완수하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넘어오셨어요. 두 분의 손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11번부터 최선을 담은 그럼요. 진짜 25번까지도 당선이 될 수 있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배지를 달고 국회를 들어가서 정말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후보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저라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재윤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6시 반에 또 언론인들과의 이런 거 잘하세요. 언론인들 딱 또 마사지라고 하죠. 네, 마사지 해갖고 부정적인 기사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 안 나가게끔 잘해주시고 이종걸 의원님 조금 더 방송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종걸 의원님과는 30분 정도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재윤경 의원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한 30번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30번까지 방송될 수 있도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야, 끝까지 그냥 임무를 완수하기 정말 고맙습니다. 마이크 저기 재윤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저분들이 뭐가 지금 아쉬워서 굳이 여기 와서 또 봉사를 하겠어요. 이종걸 의원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의원은 없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더 강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직결해 있는 국회는 의원님 의석수가 깡패라는 말이 맞습니까? 네, 의석수를 못 이기죠. 그렇죠. 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150석을 갖고 국회를 국정을 운영을 하면요.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지금 130석 갖고는 이거를 해볼까 하다가도 주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다른 정당에게 연합을 요구해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150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정 운영에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곧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과반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의 의지가 더욱더 개혁적인 정책을 국정 하반기에 펼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전신인 같이 한 몸인 민주당의 의석이 작게 되면 점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종걸 의원님에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은 사실 제가 좀 제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시민당에 합류를 해주시면 어떠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종걸 의원님에게 처음에 건의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평생 내가 민주당밖에 모르면서 민주당에 몸을 담았었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종걸님에게 더불어 시민당으로 넘어가달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아무리 저와 이종걸 의원님이 친분이 있었어도 이분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더 이상 권유를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저는 20년간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 생활을 모든 것을 접고 시민을 위해서 당적을 옮깁니다. 어떤 심정이었어요, 의원님? 그렇게도 썼지만 그 윈스턴 처칠이 개혁의 끝이 아니고 개혁의 시작이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개혁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었던 거죠. 윈스턴 처칠이 전쟁을 막은 이제 최고의 그 수상으로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민당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고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예, 그 미통당이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모여지면서 그리고 또 그때 아주 철저한 그 공천 룰을 통해서 아주 국민적 그 깜짝 쇼를 잘하는 그런 김영호 그 공관위원장의 역할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 이게 백석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하겠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지켰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선거법도 고쳤지만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그것마저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우리가 갔던 거를 다 이제 과반수 정당 비슷하게 만들면서 미통당이 그걸 다 이제 가져가겠다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고 네. 또 이제 비례 의원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국민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내 꿈만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탈당하고 이 당에 오겠다는 그 시기에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후에 오늘 첫 선대위 발족식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투명하고 철저한 방역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60대, 70대는 뭐 거의 100% 저쪽 당으로 넘어갔다. 50대 후반도 미통당이 다 가져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선거 홍보 전략가들의 얘기를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정권 심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심판한다 그러면요. 아유 그 젊은이 아유, 너무 잘했대 이번에 요새 저 코로나19 그거 너무 잘했대는데 그냥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앞으로 생길 문제나 더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노인데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경제 회복을 하자라고 첫 일선 구호를 바꾼 데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는 이제 아주 이제 저 선거다운 선거를 할 수 있는 국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위기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통령 탄핵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이분 걱정을 얼마나 많은 분들 하셨어요. 그때 시기에 저는 그 결단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에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 코로나19의 이제 대책의 성공이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 의해서 이제 경제 규모가 20% 이상 다운되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이후의 자본주의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저는 이 전체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G20 화상회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내일 그 후속 대책으로 G20 화상회의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이제 재무장관 회의와 보건장관 회의까지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신 그 기업 자유기업인 자유왕래 이제 그것들을 아마 담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미국은 지금 달러 찍어내면은 금방 또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축통화도 안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이 내부 이 수요보다는 무역 수요 수출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 실물에 이제 아주 긴급한 타격이 와서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게 되면 이 사실 코로나 방역이 잘 성공하고 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금융상의 유동성의 위기를 우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실물적 이제 추락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극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정말 그야말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올 수도 있는 예. 이것들을 이번에 우리 방역 성공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하는 그 최고 전문가들과 민주당이 함께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 이제 최고의 능력 있는 국가로서 우뚝 서는 네. 그 선 우리 기점이 되는 선거를 우리가 이번에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뭐 진짜 가문의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제가 원래 가문이 영광적인 가문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원장이 된 게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이종걸 의원님 말씀 중에 이 말이 참 와닿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다. 네. 어떻게 보면 오선의 이종걸 의원님이 민주당의 어떤 그 정들었던 민주당의 당적으로 옮기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제가 얼마 전에 이종걸 의원님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요, 여러분들. 이종걸 의원님이 한 두 달 전인가? 아,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어쩌시려고 이렇게 너무 전체를 막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이렇게 방역에 힘을 쏟으면서 네. 이거 선거 앞두고 이러다가 너무 확진자를 왜 이렇게 자꾸 막 일부러 찾아내냐. 이거 현장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주에 이종걸 의원님이 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손 들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결국은 그게 바른 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종걸 의원님은 참 좋은 점이요. 본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를 언제든지 인정을 할 줄 아는 그 잘못된 거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별로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종걸 의원님이 딱 두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손을 들었대요. 첫째, 남북 문제. 평화. 평화 예. 밀어붙이는 거 보고 예. 처음에 아 이거 이러다가 또 막 안보 프레임 깔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와, 그거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 보고 와,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두 번째,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선거를 앞두고도 그냥 진짜 환자를 빨리 찾아내므로써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많은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네. 전 세계가 오히려 지금 그 전국에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선대본부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태리가 이제 조금 보이긴 했어도 그때 이태리는 전국적으로 두 개의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뭐 하루에 10명, 20명 이제 신청 오는 사람만 이제 확진자를 가려내는 그 검단 검사를 해왔죠. 우리는 찾아가면서 34번 환자소부터 연결되는 체인, 더 완전 수평으로 거의 퍼져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루에 몇천 명의 확진자를 가려내는 그런 그 진단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발휘했잖아요. 미국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진단을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철저히 함으로써 하루에 100명, 200명, 500명까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코로나19가 전 나라에 퍼져가지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화적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적당히 다른 나라의 진단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낮춰서 그래서 다른 나라 수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런 그런 걱정을 하고 내가 한번 우리 이종원 대표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때 저도 걱정이었어요. 딴 나라들은 본인들이 이상이 있으면 찾아가서 검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추적해갖고 그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다 검사를 해보니까 네. 네. 야 이거 너무 확진자를 일부러 막 찾아내면 이거 나는 총선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뚝심 같아요. 참. 네.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먼저인지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정략적으로 봤으면 예.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예. 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는 원칙을 지키니까 참 나중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아마 전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공의료 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끌고 왔던 우리 정치권도 조금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래도 그 아주 철저한 그 진단과 치료 방역을 이제 계속 해옴으로써 국민들한테 그에 대한 이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신뢰관계 그리고 또 그 감염병 전문가들의 보내는 갈채들 네. 그리고 또 적절히 나오는 어떤 봉사의 국민적 전 하나 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사실 대통령이 코디네이터 하나 있으면 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믿고 끝까지 따라준 거였죠. 예, 그것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 성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거리에 많은 분들이 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다 이제 마스크 쓰면서 걱정을 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한두 달 동안 집에 그냥 답답한 집에 스스로 자가 격리, 사실상 격리를 하면서 계셨잖아요. 이제 저는 시간은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아직 우리가 치료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시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된 이후에 또 걸리기도 하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하지만 선거보다 더 조심스럽게 우리 방역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겨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걸 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나서서 저 자유한국당의 모순적인 비례대표 후보들을 내면서 독식을 하려고 했던 거를 시민들이 막고자 해갖고 이런 플랫폼 정당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시민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프로들이 붙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그동안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미숙하다. 왜 시민당의 후보들을 홍보 안 하냐. 왜 지금 뭐 제대로 선대위도 없냐 그랬는데 네. 이제 5선의 그 저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함께 그 어떤 비장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장의 각오보다도 고마움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5천 명, 1만 명, 5만 명, 100만 명, 몇백만 명이 모였던 그때 서초동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그때 모였던 분들, 그때 조직됐던 분들이 이제 개국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세상에 탄생됐어요. 그 개국본들은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진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몸소 뛰었던 많은 분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켰던 검찰 개혁의 그 개혁의 힘, 그것이 혹시 털끝만치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저는 또 정치운동에 들어갔다. 바로 그게 플랫폼입니다. 개국본이 우리 선거법상 선거법상 요소가 되어 있는 7개 광역
시도에 모두 다 흩어져서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예, 정당의 요건들, 당원들의 요건들을 다 스스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아무런 무슨 정치적인 개인 뭐 이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오로지 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그대로 훼손 없이 갈 수 있다,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그 플랫폼에 예, 플랫폼을 신뢰하고 플랫폼을 정말 믿고 도와준 첫 번째 최고의 형 맏형님이 민주당이죠. 예, 예. 민주당이 그 플랫폼을 신뢰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민주당이 신뢰하니까 각계의 전문가들 정말 10년, 20년, 30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 집회를 30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 힘의 뜻을 우리는 또 화답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 경력으로 훌륭한 그 의지와 능력으로 여기 비례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힘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3박자가 맞았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우리 또 다른 개혁은 플랫폼 새로운 민주주의의 플랫폼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을 만든 플랫폼 민주주의가 이번에 선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예전에 민주노동당 지원해서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지원해 줬듯이 진보와 개혁의 맏형으로서 큰 힘을 보태줬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거. 그것에 제가 잠깐이라도 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먼저 휘슬을 부르면서 그 꽹과리 치면서 앞장서서 우리 개혁국민정당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 민주세력의 비례정당으로서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우리 더불어 시민당의 승리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주 모실게요. 예, 이종걸 의원님이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종걸 의원님 자주 모시고 현재 선대위 분위기나 선거 판세 저희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무너무 이종걸 의원님의 어떤 이런 큰 결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4.15 총선은 여러분들 8.15 제2의 광복의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늦여름부터 들었던 촛불은 저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 그 선거가 바로 4.15 제2의 반민특위 법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침몰시켰던 우리 광화문 촛불, 이어서 서초동과 여의도에 이어졌던 검찰개혁의 촛불, 이 완성은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소중한 그 어떤 의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일이시고 왜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걱정이 한숨 놓입니다. 이런 이종걸 의원님, 재윤경 의원님, 또 이훈 의원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더불어시민당에 오셔갖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힘센 정당인지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들 합류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는 반격이다. 미래 한국당의 비례정당 후보들 긴장해라. 이제는 반격이다. 민주시민들과 민주당이 나섰다. 앞으로 민주당의 완승과 민주시민의 완승이 있을 뿐이다. 그 앞에는 우리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